1941년 7월 13일 모스크바의 길목에 위치한 오르샤라는 도시 외곽에 독일 중부 집단군의 12기갑사단이 진군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은 막강한 공격력으로 소련군을 압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독일군의 사기는 매우 높았습니다. 이때 소련의 제20군에 배치되어 있던 4대의 트럭에서 수십 발의 로켓이 발사되었습니다. 굉음을 내면서 날아간 로켓은 독일군의 기갑사단 머리 위로 날아들었으며 순식간에 기갑차량 17대, 야포 15문이 파괴되었고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독일군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다연장 로켓 카츄샤의 등장이었습니다. 소련은 1919년 기체역학연구소에서 로켓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으며 1933년에는 로켓탄을 트럭으로 운반하는 자주다연장 로켓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나 소련 군부는 이 새로운 로켓을 그리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명중률이 매우 낮아 특정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없었고 탄의 소비도 많으며 재장전 시간도 길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장의 상황은 매우 위태로웠으며 다급해진 소련 군부는 카츄샤를 오르샤로 파견했고 소련군은 단 4대의 카츄샤를 사용하여 독일군에게 큰 피해를 입히면서 다연장 로켓의 가치가 증명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능이 입증된 다연장 로켓은 공산권 국가에 빠르게 전파되었으며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도 이 무기를 입수하여 사용함으로써 전쟁의 시작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비해 서방 세계에서는 다연장 로켓에 대한 관심이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베트남 전쟁 당시 북베트남군이 소련의 다연장 로켓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그 위력을 실감하게 되었고 1970년대가 되어서야 미국과 독일, 일본 등에서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북한은 1970년대 중반 소련의 BM-21 방사포를 모방한 BM-11을 자체 개발하기 시작해 그 수가 무려 1,400여 문에 달했습니다. 이 방사포는 사거리가 20km로 당시 한국군 야포의 최대 사거리는 15km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북한군에 비해 포병 전력에서 절대적인 열세에 있었기 때문에 이를 만회하기 위한 대비책이 시급했습니다. 그리하여 1977년 박정희 대통령은 국방과학연구소에 국산 다연장 로켓의 개발을 지시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가 무기를 개발할 때에는 이를 모방하거나 창고할 수 있는 원무기가 있기 마련인데 당시에는 모방을 할 수 있는 무기 자체가 없었고 단지 외국 군사 잡지에 있는 사진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연구원들은 이러한 자료 수집에 매우 어려움을 겪었으며 그나마 육군사관학교 박물관에 있는 소련의 다연장 로켓을 보고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베트남 전쟁에서 우리 군이 북베트남 군으로부터 노획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일부 부품에 국한되어 도움이 되었으며 전체적으로는 연구원들의 창의적인 발상이 많이 적용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컴퓨터가 제대로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원들은 휴일을 반납하며 복잡한 방정식을 일일이 계산해야 했고 세부적인 부품들을 손으로 그리며 설계에 나갔습니다. 이렇게 개발이 시작된 지 1년 후인 1978년 대한민국 최초의 미사일인 백곰이 공개되는 자리에서 다연장 로켓인 구룡도 첫 발사 시범을 선보였습니다. 28연장의 차량 탑재형 다연장 로켓이었으며 탑재된 로켓이 모두 성공적으로 발사되어 개발이 성공되었음을 알렸습니다. 이후 발사관을 36발로 늘린 구룡은 K-136이란 제식 명칭을 받고 1981년부터 실전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구룡은 130mm의 로켓탄을 0.5초에 한 발씩 발사할 수 있으며 사거리는 23km입니다. 구룡은 모방할 원 무기가 없었던 만큼 우리만의 독자적인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평판형 날개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로켓탄에는 탄의 비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원통형 단체에 공면형 날개를 사용하는데, 이러한 공면형 날개는 당시 우리나라 산업기술 수준으로는 정밀한 제작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연구진은 제작이 용이한 평판형 날개를 개발하였고, 이 날개는 다행히 제 기능을 발휘하여 탄의 안정적인 비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구룡의 또 하나의 특징은 로켓탄의 역회전 방식입니다. 로켓탄은 발사 후 안정적인 비행을 위해 회전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한 방향으로 계속 회전하게 되면 회전수가 과도하게 증가하여 명중률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진은 로켓의 후미에 회전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추가하여 로켓이 발사 후 1.5초가 지나면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게 함으로써 회전수를 조절하고 명중률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구룡포대는 발사차량, 보급차량, 저공풍 측정차량으로 구성됩니다. 차량은 5톤 트럭으로 아시아 자동차에서 미국의 기술 지원을 받아 모방 생산한 K711 카고 트럭을 개량한 K714 트럭을 사용하며 6기통 디젤 엔진에 67%의 등판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최대 속도는 87km입니다. 보급 차량에는 72발이 탑재되며 36발을 재장전하기 위해선 1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저공풍 측정 차량은 10.25m 높이의 바람을 측정하여 사격 재원 산출에 반영해 명중률을 높입니다. 이렇게 개발된 구룡은 당시 세계적인 군사 전문지인 제인 영감에 소개되었습니다. 제인 영감에는 독자적인 기술이 인정되는 무기만 수록될 수 있으며 국산 무기로는 최초로 소개된 것입니다. 이렇게 제인 영감에 구룡이 소개되자 세계 여러 나라에서 구체적인 재원과 카탈로그를 요구하기 시작했고, 연구원들은 예상하지 않았던 홍보 자료를 만드느라 바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구룡은 실제 수출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연구원들은 구룡의 개발에 성공한 이후 바로 개량형의 개발에 착수합니다. 그리하여 1986년 제식명칭 K136A1인 구룡2가 개발되었습니다. 구룡2는 기존 탄소광으로 만들던 발사관을 녹이 쓸지 않는 스테인레스광으로 교체했고, 수동으로 조작하던 구동 방식을 유압체계로 바꾸어 발사시간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5명이던 운영인원도 4명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1988년에는 사거리가 36km로 향상된 K-33이 개발되었고, 성형 파편 1만 6천 개가 내장되어 대인살상 능력을 향상시킨 K-38도 개발되었습니다. 구룡은 총 158대가 생산되어 운영되었으며, 현재는 새롭게 개발된 다연장 로켓 천무로 교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룡은 외국에서 다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필리핀은 자국의 국방력 강화 사업인 호라이즌 2 사업에서 미국의 다연장 로켓인 MLRS를 구입하고 싶어 했으나 예산 부족으로 협상에 실패했습니다. 그때 한국에서는 천무가 개발되어 기존에 사용하던 구룡이 여유분으로 나오게 되었고, 우리나라는 구룡 18문을 필리핀군에 공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도입 사업에서 필리핀군이 발사대는 무상으로 받지만 개량 비용 및 운반 비용, 그리고 앞으로 사용할 130mm 탄의 구입은 필리핀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룡의 성능에 대해 필리핀군은 매우 만족하고 있으며, 육군뿐만 아니라 필리핀 해병대에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룡은 북한에 비해 열세였던 우리의 포병 화력 개선을 위해 개발이 시작되었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구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완성되었으며, 구룡을 통해 습득한 기술은 세계 최고의 성능을 가진 다연장 로켓 천무의 개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상으로 대한민국 최초의 다연장 로켓 구룡이었습니다.